지난주에는 보니까 주일날 여기 섭씨 42도가 된 거예요. 42도. 여러분 한국에서 42도라고만 뭐 기절할 날씨죠. 그러나 우리가 더 기쁜 것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속에는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련회 기간에 우리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두 번째 일어나 먹은 그 후라고 하는 두 번째 주시는 엘리야를 통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숨겨둔 7천명이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계속하여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왕상 19장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절망적인 소리로 낙심된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저 혼자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다시 내려가서 제가 다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돌이켜보니까 같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때 눈물 나잖아요. 네. 같이 좀 함께 해줘야 되는데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말이죠. 네? 왜 이렇게 나 혼자 남아있는가 말이지. 엘리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생각하니까 자기 혼자뿐이 안 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네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고자 하느냐, 내가 너보러 가라고 그랬는데 네가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로 돌아갔고 다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되어 있고 너에 대해서 대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내가 7천명을 남겨두었다. 그 7천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다. 또 바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질적인 본래적인 형상이 아닌 그림자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 그 알맹이가 아닌 그 껍데기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을 우상을 섬긴다. 말 자체가 이미 그런 뜻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믿음 위에 서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껍데기, 진짜 본래적인 자기가 아닌 자기의 그림자, 자기의 껍데기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7천은 정말 그 자신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려두셨는지 그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천명입니다. 이런 7천명을 남겨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주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세상 한복판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과 아합과 수많은 불의함 속에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맞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예언자적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굳센 믿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걸어나갈 때 있지만 어떤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럴 수 없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붙드신 것처럼 강권적으로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 함께 나도 힘을 내서 따라 일어나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구약에 지금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약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또 앞길에 그 모든 장애와 난관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도무지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둔 하나님의 동역자 7천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많은 사례들이, 역사적인 증거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나중에 읽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로마에까지 왔는데 1차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선교 전도여행이 기도하고 계획했는데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대대로 되질 않습니다. 앞길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우리 주보에 우리 그 밑에 본 사도행전 16장 6절 있죠. 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렇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구체적으로 나타났지 않지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고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무시하에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길도 또 갑자기 다 막혀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앞에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못 가게 하셨고 여기는 예수의 영, 예수의 영하고 성령이 다른 것은 아니죠. 다 같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그런 길들을 다 막아버리시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는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계획했던 일들이 바른 것 같은데 바르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되어지지 않냐고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일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사실은 좀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선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하고자 했던 일들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난감하게 되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자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겁니까? 당황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해 굳이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엔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하면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신 문이 분명히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두 번씩이나 안 됐는데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유럽 쪽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있던 건 소아시아 쪽인데 지금의 터키 쪽이에요. 거기 이제 해협 건너면 이쪽 유럽 아닙니까? 이쪽 그리스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 마게도냐지만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빨리 오라고 하는 손짓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일이 계속해서 꼬이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쪽 문을 닫아두시고 이쪽 문을 열어두신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리스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빌립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들이 되지 않냐고 꼬였는데 그러면서 그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루디아. 네? 자, 우리 13절 그 밑에로 쭉 우리 7절까지 아까 했는데요. 우리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낯선 땅에 갔으니까 거기에 기도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기도할 곳 아닙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할 수 없을 곳에 그랬지만은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고 회당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꼭 그 회당과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이동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 인간의 육신이라는 한계를 가진 인간은 가능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기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더 만남이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한계적인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할 곳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의미,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의미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갔더니 마침 가고 있는데 강가 냇가에 있는데 냇가에 여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자들이 냇가에 모여갔어요.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 그래서 그곳에 여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거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많은 여자들 가운데 특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타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두신 겁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본 사람인데 낯선 사나이가 와서 말을 전하는데 두렵거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냐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뱉히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집에 가가지고 온 식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지 못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자 해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우리 예배 우리 처음 인내 찬송으로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계신 말씀 평화로다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자기와 집안에 다 세례를 받고라니까 너무 기쁨이 넘쳐서 이 사람들을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도요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도 없을 텐데 처음 갔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또
바쁘실 텐데 아유 또 뭐 폐까지 끼쳐드릴 거 아 뭐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렇게 처형하니까 만일 우리가 주 믿는 자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당신이 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이 생각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막 그냥 와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십시오 해가지고 며칠을 머물게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먹고 자고 편하게 막 해줬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여기 바로 로마에 마지막 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서 처음에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당신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쳐. 네? 거기 여러분 주보에 제가 적어놨어요. 빌립보 1장 3절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루디아, 이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바울과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뒤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던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이웃에게 세상에게 많은 구제와 많은 선교를 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데서 주는 것들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자기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주는 이 선교 헌금들은 받아서 기쁨으로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일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꼬이나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두셨는데 그 닫힌 문은 보지 못하고 열린 문은 보지 못하고 닫힌 문을 열려고 했었기 때문에 일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열린 문으로 갔더니 뜻밖의 알지도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둔 여인 루디아, 숨겨둔 7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 로마에 들어와서요 바울은 또 이런 그 하나님께서 숨겨둔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바울에게 입 맞추지 않은 7천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갔지만 여기 그 장로교회 위에 그 이렇게 지하 쪽에 있는 교회 있어요. 뿌덴찌아나 교회인데 거기에 뿌덴찌아나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 지금 우리 마리아 성당 그 맞은편에 뿌레세대 교회 있어요. 뿌레세대 교회 이거 다 자매였어요. 바울이 들어왔을 때에 자매였는데 이 자매들을 만나고 이 자매들이 바울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 뿌덴테라고 하는데 여기 로마의 원로원이었어요. 원로원 세나토라. 그런데 이 원로원인데 이 원로원은 자기 집을 내놓고 바울이 와서 선교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 들어와가지고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년을 셋집에 유하였다는데 2년 처음 2년 동안 거했던 셋집은 지금 그 떼베레 강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풀리고 나서 3년을 완전 자유의 몸으로 또 있었는데 이 3년 동안에 또 두 집을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 장로교회 위에 있는 그 뿌덴찌아나 교회예요. 그 뿌덴떼라고 하는 원로원의 집이에요. 집을 다 내놓고 바울로 하여금 이곳에서 마음껏 선교를 하게 한 거예요. 바울은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이 길을 걸어나갈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알지 못했던 7천을 주셔서 그들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비아델 코르스 많이 가시죠? 거기 쇼핑하러 지금 이제 뭐예요? 지금 그거 세일 다 끝났나요? 거기 세일들 하러 쇼핑하러 많이 여러분 그 세일 그 쇼핑만 하지 마시고
비아델코르소 이쪽 그 베네치아 광장에서 저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한 100m, 50m 옆에 그 교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지하, 위에 있는 교회 말고 지하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입장료가 3유로인가 그래요. 거기가 바울이 나중에 3년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집이에요. 거기 여러분 비아델코르소 거의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 맨날 다닐 텐데 거기 꼭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알지 못했지만 이런 그 숨겨둔 7천을 하나님께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오병의 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섬기던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함 가지고 왔는데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무너지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곳에서 역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외로운 광야 사막 한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울면서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 먹으라, 어깨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이 능력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이 로마에서 뿌덴지아나 뿌레세데 자매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바울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숨겨둔 7천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숨겨둔 7천을 하나님께서는 시와 때에 따라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도 여러분 많이 지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수시로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늘 때로는 지치고 어떤 때는 말하면 아 목사님 저렇게 못나셨나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괜히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해주게 하세요. 그 숨겨둔 7천을 시와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겨둔 7천인 거예요. 7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이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는 엘리야에게 보낸 숯불에 구운 떡과 물처럼 또는 지쳐 쓰러지고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칠천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입 맞추자 7천이 되고자 저는 또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못하고 오히려 툭툭 내뱉는 말 속에서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목사님 너무나 무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저의 무능력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숨겨둔 칠천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걷는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내려가서 자기를 대적했던 이세벨과 다 바알에게 물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춘 것 같은 그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가서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불마차를 타고 하나님 앞으로 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지치지 마십시오. 그 지침은 우리의 마음에서 영혼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무더위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강건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우리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실천, 무릎 꿇지 아니한 실천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